다양한 대출 규제들이 추가로 생겨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을 죄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가계부채 대책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때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근데 뭐 전세 쪽에 대해서는 좀못 건드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규제했다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줬었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세대출 규제는 내년부터 아니었어요? 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은행들은 지금 하고 있어. 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KB국민은행에서 먼저 도입을 했는데, 그 저번에 발표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좀 나눠서 갚아라. 나눠서 갚으라고 이 원금 상환을 하라고 한게 있었는데, 그걸 내년부터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이자는 뭐 당연히 내는 거고, 원금의 5%를 나눠서 내라. 지금 이제 이게 그냥 자율 규제입니다. 자, 원금의 5%를 상환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연 3.5로 전세 대출을 2년간 2억을 빌렸다고 하면, 원래는 58만 원만 내면 돼요. 매달. 뭐 이거 당연히 빌렸으니까 내는 거죠. 근데 원금의 5%인 1000만 원을 원금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금 분할 상환을 24개월을 해야 되니까 42만 원을 더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대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58만 원 내고 있는데 지금 새로 받는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내는 거야. 물론 이 중에 42만 원은 다시 돌려받는 돈입니다. 이건 다시 돌려받는 돈이니까 뭐 미리 갚았다고 생각해서 뭐 이상할 건 없겠죠. 근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100만 원씩 이제 지출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소비가 하기가 어렵겠죠. 소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어차피 갚을 돈인데 미리미리 50만 원 가까운 돈을 계속 갚아야 되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거 뭐 월세 같은 느낌 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야, KB국민은행. 야, 너네 도대체 왜 그래? 야, 형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 형이 내년에 하라고 그랬어. 근데 너네 왜 그래 도대체? 라고 물어봤겠죠. 자, 규제에서 빠졌는데 도대체 왜 하는가? 은행들이 지금 전세 잔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왜? 이유는 자, 금융 당국에서 야, 너네들 이 전세 대출도 좀 원리금을 좀 갚게 좀 미리미리 좀 연습 좀 해보는 거 어때? 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 거였어요. 그냥 공식적으로는 아니었는데 KB 국민은행에서 잠깐만 우리 형이 뭘 좋아할까? 저, 형, 저, 이런 거 했는데 어때요? 라고 먼저 말한 거죠. 한5% 먼저 갚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형이, 이런 거지, 그냥. 대답은 안 해. 대답은 안 하는데 그냥, 이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추가로 지금 이게 또 나왔습니다. 고가 전세 같은 거에 왜 대출을 해줍니까?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전세자금 대출 뭐 때문에 막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막 대출은 막 계속 늘어나는데. 야, 부자들한테 왜 대출을 해줘? 라는 분위기로 약간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부자는 뭐 전세 살면 안 돼요? 안 되지. 야, 너는 돈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이 받아갈 대출을 네가 받아가냐? 이건 안 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이 초고가 전세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쪽도 사람들이 대출을 받더라.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좀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전세가 막 많이 올라서 지금 전세 대출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아, 돈이 많은 분들한테 이걸 빌려주는 게 맞는 걸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SGI 서울보증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고액 전세가 대출이 됩니다. 5억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최대. 그러니까 이 5억을 굳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은 얼마입니까? 9억입니까? 9억보다는 조금 더 위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까지는 지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15억이 아니겠는가. 왜냐면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매매가가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영원을 해주거든요.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근데 전세가 15억?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 집값도 15억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데, 전세면 당연히 안 해줘야지. 라는 논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초고가의 기준은 15억이 될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이겠어요? 대부분 다뭐 강남 3구 뭐 이런 데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부자 동네들. 부자 동네, 그리고 나름 어떤 좀 신축급의 그런 동네들이 지금 바로 타겟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까요? 부작용이 있겠죠? 자, 전셋값도 다 9억에 막 키맞추기 시키는 거 아닐까? 고가 전세 대출 규제 갑론을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를 규제하게 되면 여기가 딱 이제 천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로는 대출을 안 해줘. 대출을 다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거의 막 몰리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다 키맞추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던 애들이 다 여기로 와서 다 여기서 멈추는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지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될것 같은 거예요. 전세 대출이 만약에 15억으로 끊겨서 여기까지는 대출이 나오는데 15억 뭐 1,000만 원이다. 이러면 대출이 안 나온다면 전세 시장은 다 일로 붙을 것이다. 15억에 붙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2년 전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2019년이죠? 2019년도 12월 16일 날 이걸 발표했어요. 자,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합니다. 뭡니까? 자, 앞으로 집값이 15억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안 해줍니다.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였거든요. 이제는 15억이라는 허들을 딱 두고 여기서부터는 아예 안 해줘. 여기는 금지구역이야. 그러니까 14억 9천만 원이면 대출 뭐한 4억 받았는데 15억 1천만 원이면 대출을 0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논란이었어요. 아니, 14억 9천만 원이나 15억 1천만 원이나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차이인데 누구는 4억 대출 받고 누구는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해서 금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이제 드디어 집값 잡힌다 그런 반응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야, 너무 다행이다. 이제야 드디어 좋은 정책이 나왔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가 시장을 잡으면 알아서 얘네들이 이제 착 줄을 쓴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강남이라고 치겠습니다. 강남이 15억에서 딱 막힐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이렇게 줄을 쓰니까 이 저가주택이라고 해야 될까? 이 상대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 가격 안정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완전 반대였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자, 15억부터는 대출이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억은 대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14억짜리를 사러 가. 그러면 여기로 모이니까 얘가 곧 바로 15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더 이상 안 사죠? 그랬더니 이제 13억대로 가, 사람들이. 얘도 또 15억이 돼. 그러니까 이제 11억으로 가. 그러니까 15억의 기준을 딱 세워놓으니까 뒤에 애들이 계속 쌓이면서 가격대가 다 붙어버리는 거야.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억 하던 것도 15억이 되고, 11억짜리도 15억이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게 계속 갔어요. 그래서, 작년 초만 해도 14억짜리도 15억, 11억짜리도 한 14억, 막 이래가지고,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원래라면 한이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안 나. 야, 이거 기이하다. 그래서 반대로 그때 요거, 14억짜리가 싸다라고 했어요. 싸다. 당연하겠죠. 어떤 이 규제 때문에 둘다 15억이 됐지만, 얘는 원래 14억짜리였어. 그러니까 1억밖에 안 오른 거고, 얘는 11억짜리가 4억, 5억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얘가 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되냐면, 한 반년 정도 지나면서 15억을 뚫기 시작해.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쭉 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이 갑자기 탁 막히니까, 당장 돈이 없어지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5억 초과대를 사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 집을 살려고 돈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한 6개월 정도 사람들이 또막 돈을 막 모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넘기 시작하면 또 계속 가는 거죠. 아랑곳하지 않고 15억이 넘어가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현금 부자들의 그냥 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와서 사세요라고 하니까 거래는 잘안 되는데 이 15억이라는 거부터는 그냥, 네, 저돈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주춤하다가 그냥 사러 온다. 자, 그러니까 이걸 또 하겠다는 거죠. 지금 고승범 위원장은.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세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만약에 14억짜리라면은 대출이 나오는 15억까지 이제 빠르게 붙겠죠. 지금 들어가야지 대출이 나오니까. 그리고 11억짜리들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갈 겁니다. 대출이 그래도 좀 나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면은 물건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뭐냐? 이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관심 없는데 라고 할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 강남 쪽이죠. 그러니까 이미 비싼 동네들. 이미 비싼 동네들은 오히려 더이 견고해질 거라고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강남은 뭐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견고해진다. 왜 그러냐면 너무 탄탄한 현금 부자들만 계속 강남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비싼 동네가 점점 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와요. 대출도 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내가 집을 살때 그래도 뭐한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면 한 여기 정도? 이 정도는 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반은.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아야지 뭔가 좀 리스크가 좀 생기죠. 좀 불안한 게좀 생기고. 근데 지금은 이런 규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냥 이걸 다 현금으로 사.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집값 떨어지든 말든 뭐 이자가 올라가든 말든 뭐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게 곧 견고해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이쪽은 원래 우리는 뭐 대출 같은 걸 아예 신경을 안 썼어. 그냥 대출은 원래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대출 규제를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갈길 간다라고 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주택담보대출이고, 이제 전세대출 안 해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강남에서 전세 살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 논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전세대출을 해주니까 원래 전세도 막 14억, 뭐, 16억, 뭐, 이런 것들을 살았는데, 지금 강남에서 전세대출을 안 해주면, 이거 여기 전세 못 들어간다. 재계약 못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못 버티고 던질 것이다. 라는 어떤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전세가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이 막 넘는 곳들이 많아요. 꽤 이미 넘어간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전세를 구한다. 그러면 원래 대출이 5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5억이 나올 거가 있다는 거는 이미 이분들은 현금이 10억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금이 10억 있는 뭐 무주택자든지 현금이 10억 있는데 그냥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5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전세를 얻었던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김영식 씨입니다. 김영식 나이 44세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하나가 있고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44세인데 현금이 한 10억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죠? 자, 나이 한 44세 정도 됐는데 현금이 한 10억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그 어떤 뭐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어떤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해서 나름 어떤 그좀 고소득자이지 않을까요? 고소득자겠죠, 당연히. 고소득자이시니까 강남에 와서 전세를 살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강남에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는 거니까. 실거주라는 거는 여기 들어와서 이 동네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물가도 비쌀 거고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현금이라는 자산도 있지만 소득도 높을 분들이에요. 소득이 높으니까 역설적으로 뭐 이런 데 와서 강남에서 살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나 대출 이제 안 나오네? 그럼 나 이제 강남 못 들어가네? 그럼 나는 뭐 다른 데로 갈까? 뭐 마영성으로 갈까?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 그냥 10억에 뭐 10억에 뭐 월세 한200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10억에 170뭐 이런 식으로 반전세로 전환을 해서라도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정책을 왜 쓸까요? 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급브레이크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브레이크 정책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경우 있죠. 갑자기 급정거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뒤차들이 우선 같이 멈춰.
그리고 바로 비상등 키잖아요. 깜빡깜빡깜빡깜빡 합니다. 앞에 뭔가 갑자기 멈추니까 우리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뭔가 사고 날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상황 판단을 하죠. 도대체 뭔데? 뭐 문제 있어? 라고 하면서 상황 판단하면서 멈춰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소득이 높은 사람들,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내가 대출이 지금은 나와요. 지금은 대출 5억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1월 1일부로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발표하면은 집을 얻을 입장에서는 5억을 어디선가 만들어 와야 되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사려고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5억 원어치를 현금을 또 만들어 와야 되니까 급브레이크가 팍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높아야지 뭐그 전세를 끼고 뭐 집을 살수 있는데 이 전세가 상승에 급브레이크가 밟히니까 뭐 반전세로는 들어올 수 있어도 당장 5억 만들 분들은 사실 많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선 정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체.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뒷차가 빵빵거려. 왜냐면 앞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차가 계속 뒤로 막 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빵빵거려. 야, 왜안 가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 사람도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시 출발한다. 조금 있으면 뭐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초기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고가 지역에서 전세가 막안 나간다거나 막 반전세로 막 돌아간다거나 하면서 전세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 제도가 안착이 되면 다시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는 분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부자들 얘기고. 그걸 내가 왜 신경 쓰냐.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런 거예요. 아, 네.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빌라 전세 대출도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원래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전세 자금 대출을 뭐 해주고 했었는데 이거를 공시가를 좀 먼저 보겠다. 자, 허그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대출 보증을 해주는데 자, 1순위로 저희는요 뭐 KB시세 뭐 이런 거 한국감정원시세 뭐 이런 거 보고요. 근데 연립다세대 빌라는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매매 거래가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150%를 볼게요. 왜요? 시세가 있을 텐데. 아, 시세 이게 거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제가 빌려드리기는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깡통 전세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 반환 보증에 사고가 좀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잘 거래 안 되는 이 빌라 쪽 같은 데들은 공시가격의 150%라고 가정하고 거기서 대출을 어떻게 좀 보증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공시가가 오르는 속도가 빠를까 아니면 전세가가 오르는 속도가 빠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시가가 오르는 것보단 전세가가 오르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나 원래 전세 받을 거에 비해서 조금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아닌 공시가로 지금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특히 빌라나 연립 같은 것들은 공시가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아직 현실화가 좀덜돼 있는데 여기서 1.5배 한다고 해도 시세보단 좀 낮을 거고. 그러면 아마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일을 겪게 될것 같아요. 나 그냥 어떻게 집, 전세 집 구해야지 라고 해서 막 돌아다녀 봤는데 결국에는 반전세를 가게 되는 사람들. 집이 없는 거죠. 나 전세 뭐 대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가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왜 그러냐면 자, 원룸 보증금 맞나요? 2030 올리는 소형 오피스텔 전셋값이 뭐 천정부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의도 인근에 전셋집을 찾는 어떤 A씨가 있었는데 30대 초반이래요. 그러니까 뭐 투룸 정도는 구해야지라고 갔다가 전세가 3억이더라. 아, 그래서 안 되겠네. 이거 소형 오피스텔을 알아보는데 이거 쉽지가 않다. 보증보험도 뭐안 되고 막 이렇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은 집들도 전세가 많이 비싸요. 많이 올라가고 막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만 영등포구 당산동 소형 오피스텔 계약한 또뭐 B씨도 있대요. 이 사람은 좁은 원룸형에 깔끔한 데를 찾아봤더니 2억이다. 우리가 딱 원룸 하면은 떠오르는 그 구조.
정말 좁고 옆에 그 싱크대 있고 들어가면 이제 침대 하나 놓을 수 있는 옆에 화장실 있고 그런 게한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데 여기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뭐 빌라 쪽에서 조금 더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겠죠. 그리고 지금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 뭔가 규제는 하는데 집은 사야 될것 같고, 근데 뭐 대출은 안 된다고 하고, 또뭐 집값 고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래서 지금 막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사들도 나오는데, 지금 대출이 나오는 어떤 기준이 6억 정도죠. 뭐. 7억인 경우도 뭐 조금 있지만 대부분 이제 6억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 집이 6억 막 앞뒤에요. 어떡하지? 이거 조금 기다려서 어떻게 내려가서 사? 아니면 오르면 못 사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눈치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이쪽도 지금 사실 어떤 대출 규제가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뭐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건좀 이상한가? 여기 지금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지금 보금자리론 대출 이자가 지금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한 2.1 뭐 이랬는데 이게 뭐한 2점 뭐한 4? 뭐이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뭐 보금자리론이 그래도 이자도 싸고 대출도 좀 나와서 가장 많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대출 상품인데 여기도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부담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또 DSR 뭐 소득 규제 막 이런 것들도 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뭐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정부 관련된 대출이 아니라 뭐 민간 대출 같은 것들은 막또 대출이 더안 되는 거야, 지금보다. 점점 더안될 것이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전세 대출 원금 상환을 일부 은행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면 지금 은행들이 안 하겠지. 근데 지금 은행들이 먼저 살짝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내년에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미리 사전에 연습하는 개념으로 살짝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이러는 거냐고 도대체. 아니, 뭐 전세 뭐 대출 뭐왜 갚아야 되고, 그냥 2년 뒤에 만기 때 갚으면 되는 거고, 내가 뭐돈 많이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갚을 수 있으니까 좀만 빌려달라. 지금 나도 전세 구해야 되는데, 왜 내가 반전세를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계속 늘어나. 지금 막 4조씩 늘어나죠. 지금 막 달에 거의 4조씩 막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떡하냐. 내가 지금 이 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대출을 계속 니네가 받고 있잖아. 그러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그럼 이자 부담도 계속 너네들 늘어날 텐데. 그리고 그게 또 집값 상승에 또 다시 연결고리를 이어주니까 이걸 막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지금 고육지책을 막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한 빌라 대출도 막좀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뭐 전세 대출도 원금 갚으라고 하고 뭐 신용대출도 이제 막 줄이려고 하고 내년부터 막 DSR 적용해가지고 원래도 막 40%밖에 안 해줬지만 실제로 뭐 30%, 막 25%밖에 못 빌릴 수도 있단 말이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은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 심각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이 어렵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정부도 누가 뭐 전세대출 규제를 하고 싶겠냐고. 이거 하면은 이 뭐야 지지율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규제밖에 없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야, 너네 좀 사지 마. 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큰 선거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특히 대선. 내년 3월이면 대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개월 남았습니다. 맞죠? 4개월 남았는데 이 동안에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집값이 여기서 막 올라버리면 어떡하냐고. 집값이 이렇게 안 오르고 평평하게 가는 게 가장 좋겠죠. 내려가면 좋겠지만 뭐 내려가는 게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 숫자, 이 통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눕혀놔야 돼. 맞죠? 이렇게 눕혀놔야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강력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승자죠? 은행들이 승자죠. 은행들을 지금 뭐 다들 뭐 힘들다, 뭐 대출 규제 너무 많아서 뭐 빌려줄 데 없어요라고 하지만 조용히 웃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러죠? 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돈도 많이 들어왔고, 거기다가
은행, 저 정부가 대출 규제하라고 하니까 굳이 뭐 영업 막 빡세게 할 필요도 없고 우대금리 안 주면 돼. 예. 뭐 깎아주는 거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최대로 비싸게 받는다. 그래도 빌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같은 한 개를 파는데 이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은행들 입장에서는. 단가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래서 5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14조 원. 3분기만 14조 원이다. 그래서 사상 최대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이 벌리는 상황이겠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은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도 지금 뭐 마냥 행복한 건 아닌 게 은행들이 점점 점포 통폐합도 하고 점점 뭔가 인터넷 기반으로 뭔가 인터넷 뱅킹 위주로 사람을 쓰지 않고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은행원들 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인사가 적체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좀 희망퇴직 같은 걸좀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좀 미리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40대한테 5억 정도 퇴직금을 준대요. 그러면 나갈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저는 회사 더 다닐 건데요. 아이, 그러지 마. 내가 5억 줄게. 에? 5억이요? 걱정하지 마. 퇴직금에 내가 5억 챙겨가지고 줄 테니까 먼저 나가서 푹 쉬어. 아니면 다른 일도 해봐도 되잖아.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은행 희망퇴직이 4,000명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걸 좋아라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좋으니까 또 퇴직금도 좀 많이 챙겨줄 수 있고, 그래서 구조조정도 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극단적인 정책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기사들도 막 극단적으로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규제를 막 계속 한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는 거지? 좀 혼돈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거죠. 도대체 왜?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은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막상 공급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빌리게 해서 못 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못 사게 하는 거죠라고 뭔가 화내기 전에 뭐야? 나를 못 사게 한다는 거는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사게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정부가 안다면 굳이 뭐하러 규제를 하겠어요? 아, 그럼 돈 빌리세요. 어차피 집값 떨어질 건데. 너네가 뭐 정말 빌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 어차피 집값 이제 막 떨어질 거니까. 집값 떨어지는데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돈을 안 빌려줍니까? 못 사게 하려고. 왜못 사게 합니까?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분들도 막 이자 내야 되고 원금 내야 되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고, 이제 전세 대출까지 원금을 갚으라고 하면은 거의 월 100만 원, 막 150만 원 갚아야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소득으로 그 원금까지 갚아가면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되게 심각하고 되게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핵심은 앞으로 집 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집을 살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시고,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더 규제가 많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